살려주세요. 아! 사격 공격!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Rift Breaker라는 제목을 가진 타워 디펜스형 스팀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고 한글이 지원이 돼서 가지고 와봤는데 메인 화면의 인터페이스는 약간 양산형 모바일 게임 느낌이 나서 좀 구리구리한데요. 한번 해보죠. 어차피 무료인데 스팀에서 데모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픽 괜찮은데? 아니, 저것은 일루미나리. 로저 that. Begin field base setup. 오, 뭐야? 프로토스야? Houston, I've spotted something near the LZ. It's closing in. Rift Breaker. 조작법은 요 딱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네. 타워 디펜스니까 와, 그래픽 봐. Houston, this is Ashley. Reporting rift jump successful. 저 새 뭐야? Roger that. Begin field base setup. We don't have enough carbonium to build an HQ. 카르보늄을 모으래요. Let's scout for deposit and set up our base close to it. 이게 카르보늄인가? 뭔가 광석 같은 게 있어서 때리면 부서지는데 채집이 안 돼. 죽어라, 우매한 고기들! 탄약 부족. 무기를 바꾸세요. 아, 이 탄약이 있구나! 막히 들으면 안 되겠네. 아이템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집이 됩니다. 이 하는 소리가 수집이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앱을 좀 볼까? 어, 화염 방사기다. 이건 뭐야? 으아악! 으아악!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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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어. 순순히 기지 건설부터 시작하시죠. 좋아. 한번 해보자고. 일단 광산을 찾아야 돼요. 광산이 어딘데? 카르보늄이 지금 건설하기에 모자르다고 하니까 바로 위에 있었네. 스페이스를 오래 누르세요. 오. Final. Let's place it close to a carbonium deposit. This will help us speed up resource production. 이게 일종의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미네랄이군요. 기지를 건설해 봅시다. 주변을 좀 벌초를 하고요. 본부. HQ construction in progress. Sometimes I wish we could fast forward this part of the simulation. 그래픽이 너무 괜찮은데? We need to expand the base. Let's build a carbonium. 채굴을 받을 카르보늄 공장을 건설. 만들려면은 철이 필요하네요. 철이 200 필요하네.
철이 없네. 건물을 잘못 봤다고? 엥? 그래? 무기고구나 이건. 아, 삽 쪽으로 가서 카르보늄 공장. 카르보늄을 생산합니다. 광석 위에 배치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사용 가능. 오, 그러군요. 이거 어떻게 회전시켜? 어, 됐다. 발전소를 건설하세요. 카르보늄 발전소를 이 위에다가 설치. 밤이 됐어. 낮과 밤이 있구나. 좀 어두워지니까 무섭다. 자, 이제 전력이 들어오고 채굴을 시작합니다. 오, 이제 자동적으로 카르보늄인가 뭐식인가가 지금 차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목표, 서쪽에서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 와, 야 진짜 스타크래프트 느낌이야. 카르보늄이 모자랍니다. 어? 야, 발전소. 어? 어? 발전 풍력 발전 터빙. 오, 전력이 돌아가요. 다행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설도 해서. 카르보늄 채굴 속도가 매우 느리다. 우매한 것들아, 이래라 우매한 것들. 아, 이 앞에도 채굴 그냥 할걸 그랬나? 이거 장벽 넘어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멀티를 지어보자. 그래, 이렇게 하고 지우는 걸 어떻게 하지? 바닥 지우개. 이게 아닌가? 팔기야 이게? 도구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선택한 모든 건물이 판매됩니다. 와우, 이거 진짜 끝내준다 게임. 너무 멋있는데? AI 코어가 모자라대. 서로 연결을 해야 돼? 이거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거 약간 서플라이 디팟 이런 건가? 여기다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지금 AI 머시기가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4개 이렇게 있거든요. 어, 늘어났다. 하나 더 짓고. 뭐 전선 이런 거 없어? 전선 연결? 전력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력칸에 전선이 있다고요? 에너지 연결기. 아, 아이 까네. 다음에 Not enough steel. 이젠 철이 없어. 방벽을 다 칩시다 그러면. 장벽 문. 그냥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리는군요.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게임. 이거 왜 전력 안 들어와요? 아, 전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풍력을 돌려 그럼. 아니 이게 설치되는 모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철을 어디서 구해? AI 허브를 그냥 팔아버리라고? 팔면은 뭐 철 나와요? 철 75개나 주네. 하나 팔지 뭐. 그래, 일단은 스토리 진행이 중요하니까. 공격이 옵니다. 딱 서쪽에서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쳐들어 온다고? 조금 불안하니까. Not enough steel. 철이 모자라네. 아이, 철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벽 너머로는 기본 총을 쏴도 안 맞아요? 문 옆에 발판을 깔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높은 장벽을 두른 바닥. 야야, 빨리 세워. 빨리 온다. 아니, 우리 타워들이 너무 생각보다 일을 잘해주는데? 몬스터들이 좀 만만한가? 철공장을 건설할 광맥을 찾으세요. 서쪽에 서식지를 파괴하세요. 이게 철 광산이고, 이게 파괴해야 되는 곳인가 봐. The only thing we can do right now is to fight them or strengthen our defenses. Ashley, I strongly advise you of unusable items. And it will produce more ammunition for your guns. 자,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거지? 개 같군? 좋아. 포탈? 아야, 진짜 갑자기. 아니, 너무 막 시키잖아요. 포탈을? 기다렸다가 포탈 다 만들어진 거 좀 보자. 계속 탭 누르고. 아주 좋아. 야야야야, 위쪽에서 쳐들어온다. 와, 겁나 잘 싸워. 근데 파이팅 우리 포탑들. 와, 야, 멀리 있는 적들도 아주 그냥. 와, 시체 봐봐요. 공격이 옵니다. 바빠. 왼쪽. 그새 막았어? 아닌가? 이제 오는 건가? 일단 무기고를 빨리 만듭시다. 무기고. 괜찮다. 괜찮아. 우린 철의 요새야. 장벽 무너지나요? 무너진다. 무. 뚫렸어. 하지만 막았지. 이거 수리가 되네? 이게 새로 설치해서 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잖아요. 딱 하면 수리가 돼요. 이거 어떡하냐? 너무 재밌는데? 무기고에서 무기 못 만드냐고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운데 버튼? 오! 왜 난 이걸 몰랐지?
산탄총 소형 기관총 만들어보자. Crafting completed. 바로 그렇게 된다고? 어? 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바꾸면 쌍따발 총이 되네. 이야! 이거지. 이거지. 내가 원하던 게 이거지. Base is under attack. 저기에 본기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좀 털고 올게요. 좀 빡치네요. This looks like a high resistance. Let's look inside to see if it's occupied. 어이구 왜 두근거려 기분 나쁘게. 불로 지져. 야 느려. 야 야. 그렇지. We cleared out this nest. This will decrease the strength of their attacks. Build more storage facilities. What's this? This shouldn't be here. It's an error in the simulation's construct. 아까 대화로도 나왔지만 지금 이건 행성에 내려온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지금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스토리를 음미하질 못해서. 아니 스토리 음미하는 거 중요한데, 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매끄럽게. 아! 와 물량전 개 존잼이다 이거 진짜. 요호! 잘 구워져라. 오지 마세요. 때릴 거예요. 와, 나 이거 정식 발매 됐냐 이거? 사야겠다. 10월에 정식 발매돼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It destroyed the nest. Really going to be that smart. 에너지 생산이 계속 느리네. Much more interesting. 돌려봅시다. 어 뭐야 저 제 우리로 오고 있는데? 뭐야 잠깐만요. 쟤 뭐야? 저 친구가 침범하기 전에 내가 끝장낸다. 올 수 없다. 우리 집으로. 내가 어떻게 세운 집인데? 내 집 마련의 꿈. 여기서 이럴 수 없어. 와, 둘 내성이야. 잡았는데? 아, 뭐야? 사방천지에서 오잖아. 어, 얘가 문제가 아니었네. 저건가? 뭐야, 저건가 봐. 근데 어떻게 내려가? 아 뭐야 얘네. 어 얘 쟤네 총알 내성이야. 어? 왜 내성이지? 아 지금이라도 기지로 가서 준비해야 되나? 빨리 그냥 가야겠다. 풍력 터빈 효율이 최대치래. 에너지 최대로. 그러면은 에너지 저장고를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막지어 막지어. 아 이쪽은 안 해도 되지. 아래쪽에다 세워야지 멍청아. 아래에서 오는데 카르보늄이 모자라요. 와 카르보늄이 모자라는 때가 오네. 와 에너지 보존량이 15만이야 너무 미련하게 많이 지은 걸까? The alien swarm is approaching. Shields enabled. 온다 온다. This is it, Mr. Riggs. Ready your guns. Let's 태양열을 짓는 것도 좋다고요?
태양광 패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난 몰랐지. 온다, 온다. 나 나가서 싸울 거야! 으아! 호탑들아, 열심히 싸워줘! 내가 어그로 끌게! 쓰레기들! 쓰레기들! 호탑과 함께 하면 그 무엇도 무서워! 야, 빨리 잡아봐! 개 무서우니까! 죽어! 와이씨! 몇 마리야! 야, 그래도 포탑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 나. 어. 지금 데미지 거의 안 입고 있거든요? 어우씨, 살려주세요! 방역 공격! 뚜이씨! 필요할 게 없는데? 데미지 하나도 안 입었어. This attack was a lot stronger. I don't know if we can hold out much longer. They shouldn't act like a sentient army. It doesn't matter if it's sentient or not. Adapt or die.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계속 모자라요?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줘도 위쪽 포탑을 좀 없애자고. 아, 얘네가 전력 먹는 괴물이구나. Build more storage facilities. Warning! More enemies are heading towards our base. Threat level maximum. 온다! 회전 회오리! 와, 이거 풀에 불 붙일 수 있어. 떨어. Our towers are out of ammo. 아! 아! 살려주세요! 아! 방역 공격! 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잠깐만, 나 죽어. 나 죽는다. 와, 이거. 야, 아깐 장난이었네. 아, 이 정도로 미친 듯이 올 줄 몰랐어. 죽는다! Wow. Your performance during this training session was satisfactory. 와, 진짜 처참하게 터진다. 아, 원래 이렇게 죽는 게 스토리상이었네. 아니, 터지는 소리 그만 들려줘. 그래, 알았어, 나 졌어. 시뮬레이션 완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되게 재밌네 이거. 이제 게임이 정식 발매되면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 와! 야, 너 진짜 대박이야! 이 게임은 정말 무조건 산다. 진짜 재밌겠다. 와! 와, 이런 거 막으면 진짜 쾌감 개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즐겨본 리프트 브레이커 데모였습니다. 그래픽에 반해서 게임을 가지고 온 건 맞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조금 초반에 복잡해서 헤맬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